환경 이렇게 입력하시면 환경의 자료 벌써 2월 14일에 올렸는데 급됐어요. 355명 지금 조회했습니다. 3월달 준비에 지금 선생님들 두근두근 하거든요. 그렇죠? 그 선생님께서 탁 가셔서 옆에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 이 자료 한번 보시죠. 당신 어디 살았어? 예? 환경의 자료 이거는 그 환경미화 제가 디지털 카메라로 우리 학교 선생님 다 찍었습니다. 근데 정말 전 3월달에 이런 일 때문에 받은 것이 없다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.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는 오로지 공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 가르치는 것 신경 쓰고 애들은 공부하는 것 신경 쓰고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이런 정보를 다 올려놓고요. 그러면 아씨 이거 무슨 파는 거네요. 다 파는 거 갖다 붙였어요. 이런 아이디어들 정말 깍지만한 아이디어들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은 저는 이런 것을 했더니 자 어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맞지? 자기가 한 건지 한 걸 올려주셨어요. 이거는 오늘 시간표, 내일 시간표 바꿔서 코딩해서 끼기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안 할 겁니다. 화이트보드를 여기다 놔둘게요. 이 자리에 화이트보드를 모델을 주고 샀어요. 아쉬운 놈이 생산인 겁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숙제며 그 전달 사항을 적어놨어요. 담당에도 적어놓게 합니다.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? 주의력 산만해지는 건 당연한 추세거든요.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. 뇌를 박혀라요, 뇌를. 이게 저는 조정리의 사항을 여기 사이트보드로 놓고 며칠까지 과제, 며칠까지 교과서 대금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종례 때는 문 삐끔 열고 얘들아 몇 번 확인해라 안녕 이렇게. 그럼 지금 여기 정말 좀 아름답게 해놨어요. 그렇죠?